내가 대놓고 얘기했어. 샀잖아. 계약 끝났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다 쳤는데 그걸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야?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.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. 이 독심술이라는 말들이랑 이런 거 좀 많이 봤어요.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. 제가 정말 뜬금없지만. 선생님도 혹시 독심술이 가능하신지요? 당연하지. 진짜 해, 나도. 정말요? 당연히 하죠. 무당이니까. 이게 무슨 말이냐면. 예. 저는 저를 알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. 방문하시는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불친절했었다, 까칠했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댓글이 달려요. 네.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도 되고 지금 질문 독심에 대한 얘기인데 네. 처음 우리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 이제 방문 상담자가 계셨는데 네. 같이 점상에 딱 앉자마자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나도 처음에 애동 때는 네. 어머 할아버지 전보기 싫으세요? 할머니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? 이랬단 말이에요. 애동 때 막 내려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앉았는데 눈도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저는 이제 볼펜 딱 들고 쓰면서 점을 봐요. 방울붙이 안 흔들어요. 앉았어. 이게 한번 전체 샷을 딱 훑고 나서 이게 빈상이 확 상해요. 그 사람이 뭘 실수한 게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지? 할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제 이랬는데 점상에 앉아서 이름 홍길동 음력 몇 월 며칠 몇 년생 딱 무슨 띠 몇 살 딱 썼잖아요. 네. 그때부터 거의 나 혼자 한 40분 이상을 설명을 하는데 까칠하게 얘기를 하죠.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랬어요. 왜 그러시냐고. 근데 이유가 아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네. 그러니까 내 귀에 들은 거죠. 이 상대방의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눈을 안 보니까 나는 이렇게 A4 용지를 보고 그러니까 귀에 들린 거예요. 네. 내가 이미 샀는데 그래도 내가 물어봐야지 잘 샀나? 그래서 산 게 건물이었어요. 이미 잔금 다 치른 거야. 내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좀 빙빙 말을 돌려서 결국은 내가 불친절하다는 뜻인데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. 샀잖아. 계약 끝났고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다 쳤는데 그걸 나한테 묻는 이유가 뭐야? 놀라죠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딱 앉는데 예. 야 뭐 섹시하네 섹시하네 예. 뭐 속된 말로 잠자리 잘하겠다 밝히겠다 얼굴값 하겠다 남자 손님이나 좀 업소 이렇게 사장님들이 오시면 이제 난해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점사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귀 들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. 예. 그랬더니 이 사람은 왜 쳐다보니? 그쵸. 표정이 한번 참았지. 애기니까 그때 짐 같았으면 죽방맹이 나야지. 그래! 한번 끝내지. 그냥 이제 두 번, 세 번 비슷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, 표현을. 저속하게. 볼펜 던졌지. 네. 야, 새우 쳐. 너 씨, 말을 왜 그렇게 해? 여기 성수님 안 보여? 어? 내가 네 애인이야? 내가 너랑 잠을 자야 돼? 이거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, 예? 저 아무 말 안 했어요. 이런 거예요. 나도 당황하고, 그 사람도 당황한 거야. 얼굴 안 보고 점을 보고 계속 쓰면서 내가 막 너는 이랬어 이동수가 있어 뭐 했어 했는데 진짜 대놓고 얘기를 한 줄 알았던 거야. 귀에 너무 들려서 소개해서 하는 말이 옆에서 바로 그랬다 그렇게 마주보고 지금 피디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 안 봤으니까 만약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얘기했으면 저 사람 입이 안 움직이는데 이게 내가 귀에 왜 들리지 이랬을 거야 애동 때
근데 이게 쓰면서 있으니까 들렸잖아. 예. 요리 봤잖아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래갖고 내가 볼펜을 집어넣어. 야, 나가. 이샹 XX 동그라미 넣었다가 이 젖 같은 게 막 난리가 났어. 애정 때 더 막 어리고 막 체력도 좋았을 때니까 막 들이댔지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날 쳐다봐. 왜 그래? 왜 화를 내니? 야! 내가 말을 해야 돼? 너 장난해? 너 지금 뭐? 맛있게 생겼다? 너 씨발! 어? 뭐 밤에 뭐 잘하겠다? 니 그거 했어 안 했어?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건달들의 특유의 그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릎 닦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. 그게요 사실은요.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신당을 봐. 이렇게 한번 신나고 보고 나를 보더니 제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. 이래서 그 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한 게 있었고 되게 심했던 게 그 다음에 흔하게 전보러 왔을 때 뭐 아, 씨발 다 똑같아 사기꾼들이야 우다요 또 뻔하지 부탁하고 하잖아 근데 또 속에서 한 말을 귀로 들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또 생년월일 쓰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나무한테나 부탁하고 안 해.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당한 거죠. 야, 난 너한테 부탁하고 안 해. 그리고 네가 돈을 많이 갖고 와도 아무나 안 해줘. 내가 무료 테마를 55명 해주는데 굿은 돈 받고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.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해줘. 네가 돈을 많이 갖고 와도 적 같으면 안 해주는 게 내 곤조 있어. 내가 막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야. 그러니까 아니 제가 속으로 한 말인데요. 아, 네가 지금 뱉었잖아. 그랬더니 아니래요. 이거 내가 이거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? 근데 이제 그때 네. 신당에 앉아서 할아버지 내가 호주 들렸어? 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들려. 그런데 그게 독심이라는 거예요. 아 선생님도 독심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얼굴을 봤으면 네. 아 저 사람 속마음을 읽었다 이랬을 텐데 내가 딱 이렇게 책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똑같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들렸단 말이야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조율 완급 조절을 그러니까 간혹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방문 상담할 때 여러분 헤어진 사람들한테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우리 엄마랑 헤어졌는데 엄마 재혼을 해서 나를 버리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날 그리워하나요? 여러분들 공감하시죠? 남편이 바람을 폈어 알게 됐어 저 여자를 얼마큼 사랑하나요? 저 여자하고 살려고 나를 속이고 위자료를 안 주고 나를 버릴까요?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두려움이잖아 이게 상담을 할 때 근데 제가 집중을 딱 하고 그 남편을 이 와이프의 눈동자를 딱 보고 영을 띄워서 남편이 머릿속으로 한번 휘젓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서 쫙 얘기를 해줘요 그게 독심이에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죠. 네. 근데, 더 난이도가 쉬운 건 이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. 지금 PD쌤의 마음이 있는 거. 그러면 속에서, 아니, 오늘 눈꽃쌤이, 와, 촬영 힘들겠다. 오늘 좀 까칠하게 곤두 서 있네. 예민하네. 아, 이거 촬영 잘해야 되는데. 이거 잘해야 되는데. 그 마음을 식탁에 앉아서 아까 속에서 얘기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. 아. 진짜로. 뭔가 제가 죄송해요.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약간 릴렉스 하셔야 되는데 네. 어떻게 풀어드리지? 이랬던 거. 사실 제가 오늘 좀 뭐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날아간 게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식탁에 앉아서 막 이제 전화 통화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피디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혼자 꿍시렁거리더라고요. 들린 거죠 귀에 진짜 실제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. 이런 거라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이 팬이라고 했는데 어머 마녀쌤 부당해서 어머 마녀쌤 저 누구예요 팬이에요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우와 섹시하다 뭐야 이 여자 생각보다 날씬하네 피부가 실물이 더 좋네 이런 건 듣기 좋잖아 그렇죠
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? 뭐 별거 아니네. 자세히 보니까 성형 안 했네. 늙었네. 뭐 뽀샵 했네. 막 이렇게 깐족거리는 속마음도 읽어요. 대놓고 얘기해요. 뽀샵은 해도 얼굴에 칼은 안 돼. 생긴 거 갖고 얘기하지 마. 진짜 개항국대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. 옆방에 들어온 선생님 애동이 누구 쌤 인사할게요. 저 청주에서 왔어요. 뭐 전라도에 왔어요. 이렇게 그럴 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당황이 나죠.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가끔 찾아오신 손님한테 되게 쌀쌀맞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는 걸 읽었기 때문이에요. 네가 누구 곳이야? 너 이렇게 용감하다며? 어디 한번 맞춰봐. 이러면서 내 점상에 앉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. 그럴 때만 조금 나도 모르게 이건 성수에서 까칠하게 나오는 거야.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괘씸한 놈, 감히 네가 신의 우롱하냐 이런 게 나오는 거지. 제가 얼굴 처음 본 사람한테 무슨 의도로 뭐 건방을 떨겠습니까? 이렇게 빡은 해도 응, 뭐지, 그러진 않아요.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줘. 내가 좀 평범하진 않잖아. 완신이잖아. 지금 변명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선생님께서 이 독심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선생님은 독심술이 가능하십니다.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좀 속이고 선생님을 속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네, 저겁니다. 퍽퍽입니다. 자,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